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 멋지고 쿨한 팀명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드리핀입니다. 데뷔 3년 차인 지금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숙해졌고요.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흑화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드리핀은 못 막지? 오늘은요 드리핀의 공이즈로 불리는 세 분이죠. 드리핀의 차준호, 김민서, 김동윤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이번 주 차례예요.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드리핀을 모시게 됐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동윤입니다. 김민서라고 합니다. 끝까지 네. 세 분 다 얘기해줬어요. 아 오늘 뭐 공이즈 예, 동갑내기 친구들이라 케미가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오늘 예 준호 민서 동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는 동안 러브게임의 첫 출연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세 분이 오셨는지. 아 정말 이 모든 걸 다 재밌게 얘기하고 가야겠다. 오. 네, 갈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또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네. 네. 학교거든요. 어? 네, 근처 학교 나와가지고 네. 이 느낌이 좋아요. 오늘. 네 에어리어다. 네, 네, 고향에 온 느낌이어서. 아 진짜. 오늘 좋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서 씨 여기 파이팅 넘쳐요. 파이팅, 아주 파이팅. 예예. 준호 씨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올 때부터 소연 선배님이랑 제필이 네. 형님. 이랑 이제 워낙 뵀었고 너무 네.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네.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라디오 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길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좀 즐겨주세요. 아, 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저는 보통 이런 라디오 스케줄은 조금 긴장하는 네.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오늘은 너무 편해요? 아시는 분들이고 아. 공이즈 캠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오늘 편한 마음으로 예. 라디오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 동윤 씨 오늘 공이즈 캠이 네. 예. 10점 만점에 몇 점 예상합니까? 예상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세 명 모인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에 그 합을 보여준 만큼 네.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점, 만점, 10점 만점에 10점. 오늘 그리고 컨디션도 좋거든요. 컨디션 뭔가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는데. 왜요?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동윤 씨만 좋은 거 아니에요? 준호 씨는 몇 점 합니까? 저는 한 2점 생각합니다. 짜다. 아니 이게 기대치가 낮네. 준호 씨는 너무 이제 네. 맨날 방에서 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케미고 말고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어. 네네. 아 그냥 오늘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나만 열심히 하자. 너무 친하면 그렇죠. 장난이 아니죠. 가 다 열심히 한 친구여서 예. 뭔가 아, 이 친구라면 이렇게 잘 하겠지라는 예.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팬미팅 우리 드리핀의 첫 팬미팅을 저와 맞아요. 그때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사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동윤 씨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제가 사실 집에서 와서 좀 아, 그럼 동윤 씨가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경 써주실 줄 몰랐는데 아니, 신경 많이 너무 썼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네, 감동이에요. 근데 그때 땀이 너무 흘러서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네. 여름에는 진짜 완전 흘러요. 진짜. 그래서 막 영혼 가출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뭐 짐을 하기도 무서워. 왜냐면 이미 영혼이 가출이라서. 원래 약간 열정 있는 분들이 땀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렇죠. 열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땀 안 나니까. 아, 네, 겨울이니까 아. 땀이 나도 금방 식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추워요. 그래서. 오, 이제 네. 동일 씨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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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네. 2002년생입니다 세 분이. 네. 그래서 동갑내기 가수들이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음악을 이어드릴 거고요. 네. 10년 전이면 2012년이잖아요 네. 2012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대박. 받았었는지 크로스 차트로 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2012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네.
바로 젠듯한 칼군무가 이분들의 시그니처였죠. 무한돌 인피니트의 추격자가 2012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와. 인피니트 추격자 오랜만에 듣는데 네. 세 분이 그래도 그 칼군무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 했었어. 그렇죠. 맞아, 했었어요. 정말 몸이 이제 기억하는 네. 너무 많이 했어요. 해서 맞아요. 예, 잘 봤습니다. 추격자가 흐르고 있고요. 인피니트의 막내 성종 씨가 네. 현재 저와 예, 소식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막내 땐 더 못 먹었거든요. 예. 혹시 더 먹을 수가 있나? 네, 저 진짜 요거트 하나를 다 못 먹어가지고 요거트로? 네, 그 한 개 다 못 먹었었어요. 와, 어떻게 와. 여기 드리핀에는 소식자 그 정도 소식자는 없나요? 전 소식자까지는 아는데 네. 아닌데 아, 좀 동윤아, 그러니까, 저는 살짝 그런 친구하고 있어요. 적당... 많이 씹기. 아, 많이 씹기는 네. 많이 씹어. 씹기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양을 먹기보다 그렇죠. 적당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씹는 거죠. 네. 동윤이가 근데 자꾸 아, 전 소식가는 아니고 네. 그냥 중식가요. 중식가. 아니 그냥 네. 너무 지극히 평범한데 네. 자꾸 네. 뭐 얘기할 때마다 아 자기는 그래 한 중식자 정도다. 네. 그냥 평범인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보통 보이그룹은 이 나이대는 대부분 대식자잖아요. 잘 먹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네. 다 한 1인분 정도 먹고 아. 민서가 소식자 좀 잘 못 먹긴 해요. 그래서 군것질을 좋아해가지고 네. 밥을 못 먹어. 밥을 잘 못 먹어. 그러면은 밥은 우리 그 즉석밥 있으면 네. 한 반 정도 먹어요? 아 그 하고 한 개는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아. 좀 남길 때도 있고 아. 하나 다 반 때도 근데 있고. 근데 보니까 소식자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어요. 그럼 소식자야. 소식자 인증이네. 네. 가입할 수 있나요? 저도 밥은 다 안 먹어요. 갑자기 치고 나온 거 같은데? 아니, 밥은 다 저도 탄수화물 네. 제한해서 네. 밥은 좀 덜 먹어요. 그럼 저도 안 먹겠습니다. 여기 가입해야 되는 거. 여기 저도 가입하고 싶어. 아, 나도. 나중에 정말 대식자 소식자 섞어가지고 우리 드리핀 한번 저한테 또 먹교수로 한번 출연해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준호 씨 춤 그만 추시고요. 아, 네. 아, 너무 신나가지고 활력 넘치는 퍼포먼스로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팀이죠. 스테이씨의 고양이 아이사가 2002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 포인트 안무가 예, 또 네. 많은 사랑을 받았죠. 꾹꾹이 춤. 네, 꾹꾹이 춤. 진짜 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죠. 예. 이번에 우리 더 원에 이렇게 좀 딱 포인트 되는 좀 알려주고 싶은 춤 있을까요? 네. 되게 맛있다. 또 카메라 네. 보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손목을 건드리는 아 손목을 터치 춤이에요. 터치 춤. 아 손목, 팔꿈치 그리고 팔꿈치 어깨 하고 돌려서 이제 영차 아 영차 세 번 따고 돌려서 영차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여기는 왜 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포인트예요. 아 포인트 터치 원 네. 아 여러분 이런 포인트 한번 잘 살려서 나중에 챌린지 도전하실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사 씨가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 꽤 있더라고요. 예, 동윤 씨가 근데 뭐 오이를 못 먹는다 그랬나? 토마토를 못 먹는다 그랬나? 저는 알러지는 없고요. 아닌데, 예. 그냥 편식이 좀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식감과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식감 때문에. 네, 오이는 그러면... 식감이고 토마토는. 예. 맛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토마토의 맛을. 그러면... 방울 토마토도 안 드세요? 아, 네,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안 먹어. 그냥 딱 봤을 때 네. 맛 없을 것 같으면은 진짜 안 먹어. 도전을 잘 안 해. 그럼 토마토 주스도 안 먹어봤어요? 토마토 주스는 설탕을 진짜 많이 넣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까다롭네. 좀 까다로워요. 그러면은 오이 같은 거 나면 쓱 빼고. 네, 짜장면에 네. 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포인트인데요? 무조건 다 빼야 돼요. 아, 그렇네. 단무지도 못 먹어. 단무지도 진짜 안 먹어. 그럼 오이로 이렇게 그 올려놓는 얼굴에 올려놓 놓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중학생 때 네. 한창 그런 피부에 관심이 좀 많을 때 엄마랑 한번 해봤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먹는 게 아니니까 괜찮죠? 네. 향 같은 건 괜찮은데 식감 때문에 안 먹어요. 그렇네요. 두 분은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어요? 그러니까 향이 센 걸 좀 못 먹겠더라고요. 민서 씨는 뭐
마라류. 어 마라탕 그런 걸 잘 못 먹어요. 아. 맵고 저 매운 것도 못 먹어가지고. 네. 아 맞아 민서가 매운 거 약간 진짜. 약간 매운 거 먹을 때 약간 맛이 느껴지기보다 아파요. 아 그치 따끔따끔 따끔따끔. 매운 맞아요. 걸 진짜 못 먹어. 매운 걸 먹으면 울어요. 울어요 아. 진짜로 눈물 이렇게. 약간 매운 떡볶이 류도 잘 못 드시나. 절대 못. 신라면도 진짜 못 먹어. 아 라면 매운 거. 매운 거를 진짜 못 먹어. 민서 씨는 원래 그 얘기만 좀 해도 울잖아요. 그래 팬미팅 때 눈물 없어요. 진짜 당황했어요. 나 진짜 내가 팬미팅을 제가 진행 보고 있는데 민서 씨가 제 옆이었는데 아, 눈물이 막 차오르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 맞아요. 감동해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도 한번 아, 울면 좋겠다. 우리 눈물이 감동해서. 없어요. 원래. 지금까지도 계속 놀림 받고 있어. 아, 근데 사실 그날 딱 이거 앞으로도 놀림 각이다라는 생각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아,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이제 뭐만 하면 멤버들이 갑자기 민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팬들 앞에 서면은 팬들이 응원법을 직접 이제 외쳐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 팬미팅 때 감동의 10배일 거예요. 아, 맞아요. 민서 씨 이게 잘 이게 저 울지 마. 절대 울지 마. 주머니에 넣고 해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울지 마요. 네. 네. 자 계속해서 2012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Yeah. 이 밤이 영원하길래 손 잡아봐. 드리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가 2012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비스트 아름다운 밤이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드리핀 빌런 세계관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왔습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드리핀의 동윤, 준호, 민서가 2002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더 원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 도입부를 들을 때 락인 줄 알았잖아요. 네. 사운드가 풍성해요. 락밴드. 락밴드. 굉장히 남성적인 음악입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연습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이게 저희가 안무가 하다 보니 댄스 브레이크가 두 번 나오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댄스 브레이크 할 때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안무 할 때가 이 친구가 네. 멤버를 두 번 다 참여해. 오 준호 씨가 멤버 나눠서 하는데 아니 보통은 나누는데 다 참여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 아니 이번에 부담이 좀 네. 있었겠네요. 그럼 정말 이제 멤버 전도 네네. 정말 지금까지 안무 중에 역대급으로 네. 빠르고 힘들어서 빨라. 이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네. 댄브 두 개 할 때는 정말 아~ 이제 멤버들이 저를 한번 힐끔 보고 웃어요. 아~ 제가 너무 힘들어 아, 보이니까 진짜 힘들어요. 아, 그럼 그때 댄스 브레이크 할 때 다른 멤버들은 살짝 좀 호흡을 가다듬고 쉬어 가나요? 저는 네. 이제 조금. 마지막 댄브 때는 마지막 때만 좀 긴데 그때 네. 저는 쉬어가지고 아~ 그때 이제 좀 진짜 아, 쉬면서 구경해요 멤버들. 아, 그때 구경하는 네. 타임이구나. 민서 씨는 네. 저는 첫 번째 댄브랑 네. 거의 중간 댄브는 쉬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쉬는데 그때 안 쉬었으면 전 죽었어요. 아~ 저는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준호 씨 칭찬해요. 준호 대단합니다. 준호 씨 그럼 아예 안 쉬어요? 아예 안 쉬어요. 진짜 아 진짜 아예 노래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쉬어요. 아 이거 정말 능력자네 능력자. 파이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먹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엔딩 요정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네. 뭔가를 항상 딱 그 한 2초 3초 안에 딱 네.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맞아요. 하고 싶은 엔딩 포즈 카메라 보시고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포즈. 앞으로 음악 방송에서 이 포즈를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네. 하나 둘 셋 큐. 자, 세 분이 다 다르게 살짝 비슷했어요. 네네. 원이다 보니까 아, 여러분 네. 손가락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클의 원도 사실 네. 있는데 그죠? 서클 원도 있는데 숫자 원을 이분들은 가리키고 네. 있습니다. 나중에 엔딩에 서클 원도 한번 해주세요. 아, 좋아요. 서클 원. 네, 서클 원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야기가 네. 또 궁금해지는데 네. 보니까 그 컨트롤 능력이 사람마다 또 멤버마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준호 씨는 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동윤 씨는 전 디지털 컨트롤. 맞아 디지털 컨트롤. 그리고 날씨 컨트롤. 맞아 날씨. 아니 어땠어요 그
느낌을 컨트롤하는 느낌을 좀 연기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좀 부끄러웠거든요. 네.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네. 근데 뭔가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네. 아, 정말 내가 능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날씨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오늘 어떤 날씨로 바꾸고 싶으세요? 오늘 거의 이제 화창하죠. 지금 딱 완전 기분 좋아가지고 네. 봄 날씨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가을이지만 최고 맞아요. 날씨죠. 그 가을 느낌이 나가지고. 네. 혹시 다른 사람 능력 중에 좀 탐나거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네. 먼저 같은 걸 것 같은데 네. 멤버 창욱이 형이 시간을 조절하는 아, 능력인데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도 뭔가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있으면 진짜 좋을 것 아니, 같다. 아니 있으면 뭐 어디로 돌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어디로 돌리고 싶은 건 전 없는데 네. 예를 들어 너무 졸리거나 아~ 이제 잠자고 싶거나 이제 네. 그러면은 하루 정도 시간 멈춰놓고 진짜 소박하네 소박해. 왜냐면 이틀 멈춰놓고 휴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정윤 씨는요? 저는 이제 알렉스 네. 능력이 막내? 이제 그리면은 그게 실체화되는 능력인데 그걸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걸 그리면 바로 제가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게 나 이게 좋더라고 이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타이머를 그리고 딱 멈추면 그 능력도 가져올 수 있죠. 어떻게 응용시키냐에 따라 엄청 사기적인 능력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 그려놓으면 그게 내 거 되는 거죠. 제 맞아. 명의로 되는 거죠. 명의가 근데 이게 그림 실력이 그림 실력까지 동민이 안타까운 게 제가 진짜 그림 못 그리죠. 아 그렇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표현하면 아니 우리 그림은 민설 씨 좀 그리잖아요. 민설 씨 그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아니 저는 동민이 능력 하고 싶어요. 동민이 능력. 그 디지털 그거 뭐 하고 싶어서요? 뭔가 배달앱 같은 것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제가 좀 인터넷 해킹 해가지고 예 소박하다 너무 불법 행위인 거 아니야? 하이테크로서 잡아가세요 네네 아까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싶다 뭐 이렇게 귀여운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의 모든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그 SF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원이라는 뮤직비디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2012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샤이니의 시그니처 멘트가 탄생한 노래입니다. 샤이니의 셜록이 2012년 노래 5위 차지했어요. 샬록 그러고 있습니다. 예, 샤이니의 키민우 씨가 정말 티격태격하면서 톰과 제리의 케미로 네. 뭐 나 혼자 산다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 예 동갑내기 케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우리 드리핀에서도 혹시 뭐 케미 톰과 제리 케미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옆에 있는 네. 준호하고 민서. 네네. 거의 누가 톰이에요? 누가 톰? 아, 제가 잡아 먹히죠. 이제 민서가 막 날뛰면 네. 제가 좀 억제하는 거. 제리가 민서 씨가 가끔 제가 막 날 때 막 저한테 기도하고 막 그래 제발 날뛰지 마라. 그러니까 민서가 너무 날뛰거나 네. 아까도 막 그림 얘기하는데 네. 막 네. 너무 저 그림 막 잘 그린다면서 막 제가 이렇게 조용히 멈춰라. 조용히 안아주더라고요. 맞아. 아까 안아주는 거 봤거든요. 저는 뭐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줄 알고. 저는 민서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구나. 같이 눈안에 보여야 말려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뭐 민서 씨 민카서는 자랑할 만하지 뭐 날뛸만 좀 하죠. 근데 너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를 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민서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근데 민서 씨한테는 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친구. 왜냐면 나를 이렇게 딱 컨트롤해줄 수 있는 좋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뭔가 제가 딱 넘을 것 같을 때 준호가 딱 잡아줘가지고. 좋네. 근데 반대로 이제 준호 씨가 약간 다운되어 있으면 민서 어때요? 씨가 이렇게 업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민서의 그런 행인들을 보고 준호가 좀 많이 웃고. 민서가 많이 웃고. 이제 진짜 어린애 같을 때가 많아요. 진짜 뭐랄까. 애기같이. 애기같을 때 있으면 저는 그런 면이 좀 없는 편인데 보고 되게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뭔가 그 아이 보면 웃음 나듯이 네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느낌일 수 있고 또 약간 귀여운 그런 정서를 네. 이렇게 네, 갖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또 예능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예 여기 이제 우리 동윤 씨까지 같이 네. 해야죠. 저는 사실 구경꾼 중재자 입장. 아니 혹시 단체로 나가고 싶은 예능이나 동윤 씨 탐나는 예능 있어요? 우리 멤버들 이거 잘하는데. 저는 런닝맨. 예. 근데 옛날 런닝맨 이름표 뜯는 그런 활동적인 예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 그럼 본인이 제일 잘 뛰고 잘할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동윤 씨 제일 잘하잖아요. 아유, 그 저희 팀에 렉스라는 친구가 렉스, 렉스. 그 친구가 진짜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서 막내와 같이 네. 아 여기는 나중에 진짜 동윤 씨는 알렉스 씨하고 같이 그렇게 좀 약간 네. 몸으로 네. 뛰는 운동 컨텐츠. 왜 뭐 축구도 굉장히 잘하고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축구를 그렇게 쭉 하다가 어떻게 가수의 꿈을 처음에는 네. 축구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해볼까 네. 했는데 이제 축구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많아가지고 예. 이제 뭔가 그때 아 내 길은 아니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예. 운이 좋게 이 길에 또 와 오게 돼가지고 또 지금 이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긴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다시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드리핀의 공이즈 준호 동윤 민서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드리핀 러브게임 혹은 드리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장점 천재인 그룹 아이브의 맏 언니이자 킬링파티의 주인공 가을이 2002년생 가수 5위로 차지했어요. 애프터 라이크 흐르고 있습니다. 가을씨는 이름 때문에 이름이 이제 독특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막 가을 선배, 가을 양도 많은 수식어 특히 지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예, 검색하면 많은 것들이 뜹니다. 네. 세 분도 수식어가 굉장히 개인적인 수식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원하는 수식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 뭐 어필 좀 부탁드려요. 전 요즘 최근 들어 좀 어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포구 얼짱. 마포구 얼짱. 네. 이게 뭔가 이 네. 발음이랑 뭔가 좋아요? 좀 웃기더라고요. 마포구 그래서, 얼짱. 그래서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네. 옆에 얼짱 있잖아요. 옆에 얼짱 얼굴 좀 보세요. 얼짱이 제가 더 얼짱이네요. 인정합니다. 아 마포구 얼짱. 예 앞으로 오르면은 마을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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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는 회사 위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월드와이드로 잡고 월드와이드. 있으니까 마포구 정도는 양보 가능하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여기는 이제 월드와이드 핸섬으로 가나요? 네. 우리 준호 씨, 준호 씨 원하는 수식어. 예. 아 저는 이번에 댄스 브레이크 막 두 번씩 하는데 네, 제가 예. 요즘 좀 든 생각인데 가끔씩. 팬분들이 저 옛날에는 오빠라고 하신 분이 네. 거의 없었는데 네. 요즘 이제 간혹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오빠.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런 예. 기분이 들어서 그러면 준호 오빠? 준호 오빠? 오피피에 준호 오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빠 아닌데도 오빠라고 한다고. 근데 준호가 네. 약간 네. 오빠미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 저희끼리 그 학교에서 스쿨어택 같은 네. 걸 했었었는데 네. 막 원래 좀 야, 오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누가 크래비티 형준 송영준 씨하고 네. 그다음에 TXT 네. 태연하고 네. 다 같이 반 같은 그죠?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때 학창 시절에도 그때도 약간 오빠미가 있었어요? 본인 성향이? 근데 그때는 사실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애기 때 느낌이어가지고 네. 근데 막 이제 애교 많거나 막 그런 타입은 아니었는데 네. 저 그래도 좀 이제 어른스러운 편이었던 것 같긴 그런 해요. 그런 친구들하고 학창 시절 보낼 네. 때 같이 네. 보낼 때 그때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오빠미 이제 오빠라고 좀 예, 우리 준호 오빠. 준호 오빠. 준호 오빠로 알겠습니다. 우리 동윤 씨. 네, 저는 사람들이 저 처음 팬분들이 봤을 때도 네. 솜털이라는 네. 수식어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솜털. 요즘 근데 네.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솜털이 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검은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솜털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진짜 보여요. 제 자리에서 지금 솜털이 오, 솜털인가? 네, 이게 완전 진해지고 아니 진짜 점점 다행인 보여. 건 막 검해지지가 않고 아니, 하얀데 이제 솜털, 길어져가지고 근데 왜냐면, 귀가 점점 빨개지시네. 왜냐면 뒤에 지금 저희가 배경이 지금 진한 네. 그레이 색깔이어가지고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솜털 인간이라는 뭔가 저희 수식어를 다시 좀 각인
지키려고 솜털인간. 솜털인간. 마음씨가 얼마나 하얘면 저렇게 솜털까지 나겠어요. 오, 애기네 애기 또 솜털인간. 귀에도 여러분 털 나는 거 아시죠? 애기들 그렇게 지금 솜털이 나 있습니다. 자, 솜털인간 동윤으로 네, 여러분 이런 수식어로 앞으로 예 기사도 좀 많이 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2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건강 섹시미 하면 떠오르는 걸그룹이죠. 시스타의 나 혼자가 2012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시스타 나 혼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단 촌스러운 그 감정. 최연소 밀리언셀러라는 기록을 보유한 4세대 대표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제이, 성은 제이크가 2002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엔하이픈 폴라로이드 러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공이즈도 케미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아, 진짜 여기도 장난. 세 명이네요. 네, 여기도 세 명이에요. 호흡, 예, 케미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세 분처럼. 자, 폴라로이드 러브. 사진 가장 잘 찍어주는 멤버 누굽니까? 우리 드리핀 중에 전체 중에 전 나름 열심히 찍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들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안 찍는 만 못해요. 아~ 진짜 왜냐면 어떻게 삭제해야 되니까 아~ 일을 두 번 하게 만 그렇지. 아니 근데 어떻게 왜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찍겠는데 이유를 얘기해주면 구도를 잘 몰라요. 사진의 그러니까, 구도, 그 사진의 감성 구도. 그러니까 뭐 아~ 예를 들면 뭐 발까지 나오게 해달라 아니면 상반신만 네, 해달라 길게 나오게 해달라 약간 막. 예를 들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나와도 아, 괜찮은데. 그냥 만족할 네, 수 있는데 자기 감성을 넣구나. 네, 근데 보통은 더 이제 짧게 원래보다 나오고. 더 좋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동윤이는 더 이게 뭘 어떤 자기만의 만든 그 건지. 해석. 아니 그냥 저는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좋게 나오려고. 아니 근데 건데. 그런 분들은 사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찍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풀샷으로 찍지 말고 그냥 얼빡으로 빡. 한번 해보시고. 아, 저는 항상 좀 멀리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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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게 안 되고 그냥 차라리 타이트하게 찍으면 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혹시 소영 씨 이야기 아니죠? 아니 아니야. 저는 사진 잘 찍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절 찍어줄 때, 그러니까 동윤 씨는 앞으로 한번 네, 해보 트라이 해보세요. 아 그래서 차라리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타이트하게, 아, 이렇게 찍어줘. 여기 타이트하게. 동윤이 이제 앞으로 누가 없어 동윤이밖에 아, 없을 때는 타이트하게. 오케이, 동윤이한테만 타이트. 왜냐면 타이트한 샷도 우리 또 드리밍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솜털 나올 정도로 타이트한 그런 샷을 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진 셀카장이나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이 누가 제일 잘 찍어? 저는 좀 뭔가 결과물도 네, 좋은데 이제 구도 같은 걸 좀 네, 감성적으로 잘 찍는 게 민서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네, 그림도 잘 그린다고 막 어쩌다 흑백으로 찍거나 아~ 좀 요즘 트렌드 MZ세대 감성으로 겨냥한 셀카 많이 찍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어요. 미술하고 있지 영향이. 예술성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러면 나중에 민서 씨 셀카랑 네, 다른 분들 셀카 한번 찍어주세요. 저희가 한번 차이점을 네, 찾아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민서는 좀 늘 똑같은 구도를 아 그래요. 그게 항상 정하니까. 아, 근데 이게 좀 바뀌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못 바꾸겠죠. 포즈도 그렇게 계속 비슷하게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부러워요. 아, 구도를 좀 여러 가지 신선한 계속 시도를 네, 좀 창의적으로 네, 창의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가끔 막 좀 이상한 시도하면은 네, 막 하지 마라 막 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걸 굴복하면 안 돼요. 아~ 그걸 즐겨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신감이 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본인 얼굴이니까 뭐 남이 뭐 잘못 찍었다 그쵸, 해도 뭐 내 얼굴 나가는데 네, 예, 뭐 상관없죠. 맞아요, 맞아요. 아, 세 분의 셀카 나중에 한번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아, 네. 좋아.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숨겨도 트윙크 어쩌나 유닛 활동마저도 트윙클하게 빛났죠.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이 2012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자, 소녀시대가 15주년을 맞아서 예, 앨범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Forever One. 아, 맞아, 맞아. 네, 뭐, 난리 났어요. 맞아,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우리 드리핀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에 우리 팬들을 위한 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When I'm With You. 예, 제가 들어봤는데 네.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우리 드리밍에게 한마디씩 짧게 남겨주세요. 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팬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같이 했던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데 네. 와, 뭔가 소중함을 너무 잘 깨달아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무대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무대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어, 저도 이제 가사 중에 When I'm With You라는 네. 게 이제 언제 어디서든 팬들에게 팬분들이 옆에 있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팬분들도 늘 저희한테 이제 네가 뭘 하든 너를 좋아해주고 옆에 있어줄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도 같은 마음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 저도 이제 항상 무대나 뭔가 이렇게 일상 말고 팬분들을 볼 때 뭔가 일상과는 다른 행복을 느끼는데 저희 존재가 이제 팬분들에게 뭔가 그런 희망과 위로와 행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드리밍 하고 이제 직접 다 볼 수 있고 응원법도 이제 다 직접 네.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예, 좋은 추억을 더더더 많이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여러분 엔딩곡까지 수록곡이 총 10곡이라서 여러분 정말 많은 곡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나중에 수록곡도 한 곡 한 곡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어김없이 낮밤 빛이 나 꼭 너는 내 곁에 어김없이 낮밤 빛이 나 또 날리지 못해 나는 어김없이 인간 MZ세대입니다. 털털하고 솔직하고 센스있는 이영지가 2002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멀리 떠나려고 해봐도 자석처럼 다시 나 잡아당겨 볼 때마다 느끼는 지금 흐르는 목소리는 재범 예, 피처링 재범 이영지 낮밤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친구가 02년생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왜냐면 고등학생 때부터 막 래퍼로 막 1등 하고 이래가지고 맞아, 네.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애, 근데 어떻게 민서 씨하고 학교 같은 학교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때 프로그램 하던 거랑 저랑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게 네. 겹쳤어가지고 네네네. 방송사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 학교 가서 말했던 친구였는데 네. 같이 급식 먹고 네. 같이 하다 보고 작년에 이제 한번 카톡을 받았었는데 네. 네. 같이 밥한번 먹자 카톡이 왔었어가지고 점수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카톡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보면 그 친구분이 네. 연락 안 하시기로 진짜 유명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연락을 네. 1년 뒤쯤 아니 장소는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때 같이 밥한번 먹자 잡아놨는데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울분을 되게 토하듯이 1위 아직 있나요? 네, 1위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영지씨가 유재석씨한테도 막 맞아. 1년 뒤에 답을 한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결같대요. 그래서 진짜? 1년 뒤까지 한번 기다려보는데 한결같으면 진짜 인정하겠다. 아니 이제 한결같대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지씨에 대해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드리핀 멤버 중에서 한 명을 추천한다면 누구 추천하고 싶습니까? 좀 민서 추천하고 싶은데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걱정될 것 같기도 해요. 민서 추천해요? 네. 그럼 민서 혼자 가면 안 되지. 준호 씨 같이 가야지.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민서 가면 내가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아버지니까. 네. 아 그러면 우리 영지 씨가 이제 영상으로 뭐 모니터도 하잖아요. 본인 잘하죠. 이름 검색할 거거든요. 그쵸. 영지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영지야 이렇게 영상 편지 하나 남겨도 될까 모르겠는데 너 그때 카톡 보내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를 다 잡아놨는데 일이 안 사라진 거는 좀 속상한 것 같아. 이걸 보면 그래. 다시 연락 한번 줘. 아니 뭐 밥 못 먹으면 못 먹는다 또 연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영지 씨가 열심히 또 준비하는. 제 생각에는 그 6개월 안에만 연락 오면은 우리 용서합시다. 이제 목동 주변으로 잡았었어요. 아니요 그때 아마 잠실 쪽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먹자 했는데 못 먹었죠. 이제 일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2년이 아니었네. 이제 메시지 남겼으니까 예 6개월 안에 올 거예요. 네, 네네. 아 그리고 우리 준호 씨가 지난번에 그 뭐야 복면가왕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많이 떨렸어요.
어우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니, 거기 네. 얼마 전에 이채연 씨도 나와가지고 네. 정말 너무 떨렸다 그러면서 복면가왕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예요. 막 너무 떨리고 네. 관객도 있고 관객도 너무 많고 아~ 그때 이제 오랜만에 관객이 그렇게 많이 있던 무대였어가지고 네. 너무 막 떨리는데 막 괜히 더 목이 막 건조하게 느껴지고 아~ 막 바들바들 떨리고 그리고 또 현장에 올라갔는데 현장에서 인형 고장이 난 거예요. 아! 딱 아, 처음 악재다, 무대를 악재. 하는데 야, 큰일이다. 어머, 그래서 노래가 어머.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떡해. 그래서 막 아, 어떡하지? 근데 노래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최대한 박자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떨면서 아, 중간에 못 끊었어요. 인이어 고장 났다고. 왜냐면 그렇게 객석이 들어와 있으면 네, 객석이 끊을 들어와 수가 없어요. 사실 쭉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 박자만 안 틀리게 하면 야, 좋겠다 진짜. 이러면서 그러면 많이 아쉬웠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무대가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아. 그, 되게 아쉽기도 했는데 근데 진짜 걱정 너무 떨리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갔으면 나 진짜 다 진짜 심장 진짜 쪼그라들었겠다. 아, 막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그래서 뒤에 올라갔었으면 준비했던 노래가 몇 곡 있잖아요. 뭐 네네.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 사실 그때 불렀던 오늘은 가지마 또 그 네. 다음 원래 라운드 곡이었고 네. 그 크러쉬 선배님의 네. 허그미라는 아, 그거 가사 지금 한 소절 생각나요? 기억나요? 가사? 네. 카메라 보시고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5 6 7. 널 만나고 매일 새로워져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서 널 바라보면 나는 새로워져 괜히 널 바라보면 맘 뜨거워져. 와! 이거 음원 틀어놓은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가사 다 틀려. 괜찮아요. 아 이게 노력이죠. 아무도 몰라. 전 몰랐어요. 라이브 인증, 라이브 인증이야. 라이브 인증. 왜냐면 라이브 인증. 보통 가사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는 잘 못하거든요. 나는 이 가사 좋은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진짜 저희 드리핀에서 준호 음색이 진짜 짱이죠. 제일 좋은 짱이야 진짜.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거 참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게 어떻게든 또 노래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다, 프로. 대단한 능력이죠, 프로. 뭐라고 했는지 귀엽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네, 최고의 음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잘 들었고요. 예. 자, 계속해서 2012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10년 동안 봄이 오면 꾸준히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노래입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2012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벚꽃 엔딩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흑화에서 돌아온 분들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막내즈 태연 휴닝카이가 2002년생 가수 2위로 차지했는데요. 굿바이 컴백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예, 여기 투바투 태연 씨하고 그렇죠. 네. 학교 예, 같은 반이었다고. 네, 네. 성현주 씨도. 네, 예.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또 보고 하면 어때요? 학교 다닐 때랑 느낌이 어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친구 관계가 넓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아싸. 네.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들인데 네. 이제 괜히 방송국에서 보면 네. 괜히 민망하고 인사를 막 못하겠고 막 괜히 막 민망한 거예요. 근데, 서로 모습이. 근데 사실 방송국에서 보면 선배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었던 네. 것 같고 네. 그냥 친구로 잘 지내긴 네. 그냥 잘 대하긴 했는데 네. 근데 괜히 뭔가 느낌이 좀 이제 서로 꾸미고 있고 메이크업 되어 있고 아~ 뭔가 방송국이라고 하니까 네. 괜히 좀 민망해가지고 인사하기 약간 막 쭈뼛쭈뼛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때는 막 민낯으로 그냥 학교 생활을 했는데 편안하게 후질근하게 만나고 보통은 후질근하게 하고 네. 이게 뭐 편한 그런 식인데 이제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지금 태연 씨도 굉장히 또렷하고 잘생겼거든요. 태연 네네, 씨도 맞아요. 그리고 성형준 씨도 눈이 커다랗고 맞아요, 엄청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어땠어요? 그 미모가
다 돋보였을 텐데. 아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3학년 때는 많이 못 갔었고 2학년 때도 제가 조퇴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도 되게 마주칠 때마다 너무 멋있다 형준이도 너무 귀엽고 형준이 막 눈 엄청 동그래가지고 막 코도 높고 뭔가 얼굴도 조그맣고 그래서 되게 그 중에서도 되게 잘 보이고 튀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외모 서열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분 다 다 너무 저는 레전드 클래스였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다 뛰어난 학생들만 그 반에 또 들어가 있었네요. 예.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2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오빠 강남스타일 빌보드와 너튜브를 찢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말춤추게 만든 장본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21살이지만 벌써 데뷔 7년 차인 분입니다. NCT의 슈퍼막내 지성이 2002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NCT 드림의 맛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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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NCT 드림 맛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아쉬워요. 동희씨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편안하고 엄청 빨랐어가지고 말하느라 빨랐어요? 네, 제 시간 가는 줄 몰랐어가지고. 아 오늘 혹시 동희씨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진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신 아까 녹화 전에 신경 써주신 말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아 그래요? 특별히 신경 써준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그때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팬미팅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 저는 그날 밤에 동윤 씨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았어. 동윤 씨 얘기를 더 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얘기 좀 많이 한 거 같아요? 오늘은 다 얘기 뭔가 한 거 같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다음번에 왔을 때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2% 조금 못 한 거 같아요. 다음에 혹시 본인 이 자리에 오면 추천하고 싶은 멤버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멤버? 네. 두 분 빼고 두 명 빼고요? 네. 창호경도 라디오 같은 거 잘 그래요 그래요. 창호경도 왔어요. 네 왔으면 좋겠고 또 한 분 렉스도 같이 라디오는 많이 안 해봤고. 아 그래요. 창호 렉스. 아 그래요. 렉스. 네. 네네 이렇게 두 분 또 추천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는 저희는 두 분을 굳이 두 번째는 준호 씨가 끝까지 말 안 할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나는 중간에 그래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늦었어. 중간에 그래도 그래도 정의 멤버가 친구다. 아니야 왜냐면 공이즈 케미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다음에도 아마 세 분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드리밍 따랑해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둘, 셋. 드리밍 따랑해. 감사합니다. 드리밍 따랑해. 안녕. 너를 삼켜버린 feeling 사로잡은 이런 그림 될 수가 없잖아 좀 더 깊이 빠져들 때 번에 받아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